와드 집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네. 네 서로 상호 보완되는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네. 공략이 가능합니다. 네, 갖고 있는 총이 스파이가요. 12K! 사이가요. 네. 사이가 충분히 두 명 들어오면 잡아낼 수 있거든요. 우지도 있어요. 우지도 있어요. 우지! 우지! 아! 네, 부지의 장사 없죠. 네. 부지의 장사 없죠. 네. 오, 다나와. 오, 다나와의. 자, 모토케이 선수가 있습니다. 네, 취지. 자기장 보고 빠르게 한번 찌른 것 같죠. 네. 이쪽에 많이 나오던데. 자, 모토케이가 여기 몇 명을 상대할 수 있을지. 들어가는 오빠. 흘려줬어요. 흘려줬어요. 봤어요. 아, 이거. 쪽으로 잡혔거든요. 네. 네. 많은 팀들에게 좀 시련을 안겨줄 법한 네. 그런 서클이 잡혔는데요. 남쪽 난리 났어요. 네. 비알루 기블리 입장에서는 라스칼제스 더 잡아먹고. 점수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 위치. 아, 스키어 좋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박스 위에 있다고 이거 들어갔다가는 네. 다른 쪽에서 봐주는 인원들 또 있어요. 야! 와! 와, 스피어. 스피어! 와! 와! 와, 진짜 예술이네요. 네, 정말 드림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피어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깔끔하게 4점. 네. 어, 지금 이동하고 어, 있어요. 위키네, 위키네. 어? 오, 시작합니까? 양 팀의 생각이 같이 네, 이쪽 여기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아~ 네, 우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향 바꿔요. 이렇게 되면 그냥 밀밭 굴곡에 넘어가서 그냥 마시멜로우 쪽으로 몸을 숨기는 게 어떨까요? 이엠텍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쪽 고래 붙이고 네. 네, 뒤에 있는 후발대까지 다 들어와서 아! 골랐어요. 아~ 들어가다가 야, 이걸 이엠텍 아까 전에 초반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로스네오레스 시가전 아니면 네. 밀밭 이었는데 ATA 라베가가 네. 무게 중심을 바꾸면서 중요한 위치. 예, 최고의 성적을 네.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EMTEC. 아! 와, EMTEC 들어서고. 자, 점프 대 주도권을 잡으면 우리가 ATA 라베가에 이어서 2등을 네. 할 수 있다. 이런 확신. 그렇죠. 그리고 자, 그래서 와, 피킹! 속도를 내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앞에 피킹이야 네. 하면서 엑시즈 선수 들어오는데 부얄루기 블리 쪽으로 네. 어 이거 뭐 고르고 좀 난리 났습니다. 자 도전하는 거죠. 네 도전 어! 실패!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아~ 상황이었는데 갑니다.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스트라이크였어요. 아~ 네. 어떻게 바뀔까요?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가줍니까? 어! 아 ATA 라베가 지금 저 상대 자, 아래쪽 소리 들리고 있거든요. 올라옵니다. 몇 명 잡아냅니까? 아, 봤어요. 아, 이거 늦었어요. 근데. 바꾸다가 놓쳤어요, 타이밍을. 자, 그리고 여기에서 킬도 올라오게 되면 OPGG에게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생기는데요. 오! 자, 이렇게 잡아낸다면 네! 네, 여기서 4점만 좀, 네. 오, 점수만 더 끌어올린다면 파리콘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자르 게임이 그리고! 올라가면서 OPGG, 자, 기다린 만큼, 기다린 만큼 여기서! 여기서? 제리스! 그런데! 나이스! 제일 막강해요. 리드샷에 너무 많이 다녔어요. 7-8이면 떨어진 상황에서 어, 이쪽을 봤기 때문에 또 들어갑니까 여기는요? 네, 한 명의 인원을 줄였고 아예 어? 네. 외곽을 타고 있는 팀 중에 하나 VR로 기블리가 이쪽 정리하면서 들어와있고 자르 게이밍 람보! 람보! 그래 붙였어요! 예 폭시의 체력 대박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네 라시 지금 확기까지 났고요. 체력 채우고 있는데 아, 램바가 네. 이거는 암살을 너무 잘했어요. 이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었고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여기서. 네. 아 그런데 이 그리핀이 오. 인원을 분배시켜서 지금 순위방어를 하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네. 또 한 번의 기절이 나왔었고요. 어떻게든 지금 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커즌 선수들도 한번 드립받을 준비라고 했거든요. 그 아수라 정리되는 거 보장하고 네, 바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차량 신발 자 그리고 지금 VR로 기블리 주목하고 네. 있어요. 킴파이러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VR로 기블리가 이쪽을 뚫더라도 계속 견제당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킴파이러츠가 이거 외에는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들어가나요? 들어 예? 어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경사에 붙이면은 그래도 한번 승부는 볼만하죠. 네. 네. 자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류탄 맞을까봐 한번 네. 멈춰섰는데요. 자 한 쪽으로 좀 들어갔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AT. 자. AT 수비가 견고해. 조롱성해요. 그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처에 그냥. 그래도 좀 어떻게든 순위 방어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 기전 아닌가요? 네. 뒤지구팔. 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얼마 없거든요. 집이 또 걸렸습니다. 정말 AT를 위한 자기장이에요. 너무 어려운 자기장이네요. 네. 지금 외곽 쪽에 고정되어 있던 렉스가 끊겼기 때문에 어 이거 다 열렸어요. 시야가 다 열렸어요. 엎드리고 엄청 그래도 살루트가 네. 자 옥지어 들어갑니다. 네 환희다도 있고 네. 지금 다른 선수들도 나와요. 3방향에서 와요. 네 여기서 줄고 있습니다. 살루트 무너져.
떴습니다. 네. 남은 선수 서울 서울 서울. 자 위에서 서울 하나 서울 하나. 아하! 아하! AT 라베가. 자 이번 경기 19킬 걸 세게를 박았습니다. AT 라베가 29점입니다. 엄청 많이 가져갔네요. 거의 3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뽑아내면서 뭐 위클리 파이널 거의 이 정도면 땅땅땅 확정이죠. 네.